이 땔감으로 난방을 하는 화목보일러가 난방비 부담을 덜어줘서 농촌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. 이 보일러 연통이 과열되거나 불씨가 날리면서 가정 화재에 그치지 않고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보일러실이 검게 그을렸고 불에 탄 잔해 물이 널브러졌습니다. 지난 8일 경기 가평의 한 전원주택 화목보일러에 불이 났습니다. 보일러의 장작을 영어로 보일러실에 갔는데 땔감 등에 불이 착화되어 12시였다 이렇게 단대요 이렇게. 지난 7일엔 강원 원주와 전북 익산에서도 화목보일러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보일러 근처에 놓아둔 빨래 등 가연성 물질에 불씨가 튀거나 연통이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.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부담이 적지만 불티와 연통 과열 등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.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난 화목보일러 화재는 1,644건으로 8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. 화목보일러 화재는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이나 산촌에서 주로 쓰다 보니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강원과 부산 등 동해안 일대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상대 습도가 이제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림 내에 있는 탈 수 있는 그런 물질들, 뭐 낙엽들이나 잔가지 이런 것들이 바짝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. 지난 2020년 5월 축구장 120배 산림이 불탄 고성 산불도 화목보일러 화재가 원인이었습니다. TV 우선 이승훈입니다.